미국 경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성장률은 급감하고 물가는 급등했습니다. 미국 경제는 강하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 소비 둔화와 기업 투자 감소 등 저성장,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건데요. 미 국채 수익률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5%를 돌파했습니다. 반면에 기대 이상의 1분기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. 금리 인하 기대도 4분기로 이연되고 있습니다. 뭐 둘을 보니까 결은 다르지만 이 모든 시장의 재료가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원인입니다. 고금리 환경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